감정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여름엔 역시 숨막힐 듯 으스스한 스릴러가 제격인데요. 스릴러도 이분이 하면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분이 오셨습니다.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배우 김태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2339님이 세상에 태프 김태희입니다 하셨어요. 영숙님이 한 시간 동안 일 못해 안 해. 시네타운 보라 봐야 하거든요 하셨습니다. 유정님이 태희님 시네타운에서 만나니 더 반갑다고. 혹시 라디오 생방송 처음이시냐고. 거의 처음 같아요. 제가 와. 정말 신인 때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네, 정말 예.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세상에 영광이네요. 혜원 님이 두 분 오늘 초면이신지요 하셨어요. 초면은 아니죠. 네. 말씀 뭐 드려도 될까요? 네. 같은 유치원에 네. 네, 다녀서 학부모로서 뭐, 네, 네. 재롱잔치 때 한번 뵙죠. 네. 그러고 나와주신 데서 너무 더 반가웠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또 류수영 오빠랑 맞아요. 같이 마이 프린세스 작품을 했을 맞아요. 때 너무 이제 네, 그때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또 같이 뵈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이공이님이 맞아요. 어남 선생 류디와 태희님 나왔던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때 생각나네요.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안 똑같죠. 아니에요. 똑같죠. 너무 하나도 안 똑같고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너무 예쁘셨지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애님이 아 이거 저도 아이고야. 봤는데 태희님 나 이거 아 저 너무 공감 갔어요. 휴대폰 케이스가 화제였잖아요. 네. 그 카드폰 케이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냐고. 네. 근데 사실 조금 해명을 하자면 그 어머님들이 쓰는 정말 그 가죽 네, 그 장지갑 같은 그 색깔이 사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정말 예쁜 세련된 네. 연한 레몬색이었어요. 오, 그거를 예쁘다. 제가 하이바위마마 촬영할 때 우리 네. 스태프들이 선물을 해줘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때 막 코로나가 성행하던 때여가지고 네. 막 이제 매일매일 촬영 끝나고 나면 소독약 뿌려가지고 열심히 소독을 했더니 점점 색이 그렇게 약간 바랬구나. 네. 어머님들 색으로 네, 딱 그렇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랬던 거군요. 선물이라서 네. 고이고이 간직을 하신 거구나. 근데 너무 편하죠. 저도 그 카드 지갑 하나 이렇게 딱 돼 있는 그게 너무 편한데 그쵸. 네, 사실 지금도 네. 네, 계속 색깔만 바꿔가면서 맞아요. 계속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9012님이 아 김태희 씨 출연했던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볼 때마다 울고 또 우는 1인이라고 와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었죠. 아름다운 동화 같은 한 편의 긴 꿈을 꾸고 난 것 같다면서 네. 인터뷰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규영 배우님이 뮤지컬로 나오셨는데 아직도 응원도 가시고 하신다고. 네 정말 하이바이 마마는 제가 작품하면서 같이 만난 배우들 중에 정말 모든 배우가 다 너무 좋아서 뭐 규영이, 뭐 김미경 선배님, 사봉이, 신동미 언니, 뭐 보결이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지금도 연락 너무 편하게 하고 네, 자주 만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9374님이 요즘 유행하는 질문이라서 던져본다고. 태희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 저희 아이가 이렇게 변한다면 저 너무 싫어하는데 키워줄 것 같아요. 당연히 키워야죠. 아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되게 약간 어떤 엽기적인 그런 스릴러물의 한 스토리 같은데 네. 정말 집 정말 마당 있는 집 예쁘게 꾸며가지고 네, 잘 키워야죠. 드라마에 나오는 네. 예쁜 집에서 네. 5441님이 태희님 인별그램 보니까 셀카가 미모를 다 못 담더라고요. 저는 만족한다고 그래도 올리실 때 너무 귀엽다고. 아 진짜 사진을 평소에 자주 못 찍는 편이시라고요? 네 찍을 일이 잘 없고 또 잘 못 찍어요. 제가 예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치여가지고 요즘에는 뭐 앱도 많고, 그러니까 어플도 많고, 네. 그리고 그냥 찍어도 여러 가지 이제 포샵이 방법 있죠. 예,
근데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도 인스타용 사진을 그냥 필터 약간 조금 바꾸는 정도 그리고 약간 그 레이아웃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절하는 뭐, 정도 뭔가 예, 그런 정도만 보정을 하고 다른 건 정말 못하겠어요. 0023님이 아 저도요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방송이군요 하셨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바로 오늘 지니TV를 통해서 밤 10시에 첫 공개가 됩니다. 드라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의사 남편의 훈남 아들을 둔 한 가정주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던 중에 마당에서 나는 어떤 이상한 악취를 맡고 계속 뭔가 불안하고 또 근데 나는 분명히 그 나는 냄새를 남편이랑 아들은 안 난다고 하니까 의심하면서 일상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는 근데 그 가정주부가 사실 어렸을 때 친언니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오랜 시간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정신과 약도 계속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잘 못 믿는 거죠. 아, 너무 재밌고 무서울 것 같은데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라고 원작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오늘 또 드라마 또 봐야겠습니다. 꼭. 드라마가 총 8회예요. 그래서 긴 호흡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고 또 하네요. 네, 8회면 보통 요즘 드라마 시리즈 중에 좀 짧은 편인데 그리고 어떤 주란의 심리 변화나 어떤 내면의 갈등 위주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집중해서 차분하게 영화 본다 생각하시고 1회부터 찬찬히 보시면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태희 씨가 연기한 주란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와 아까 설명한 걸로 괜찮겠죠? 좀 더 뭐 부연 설명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상은이라는 임지연 씨가 연기한 상은이라는 저와는 너무나 상반된 다른 삶을 산 여자가 접근해 와서 이상한 말을 하죠. 그 말이 저를 완전 뒤흔들고 안 그래도 약간 뭔가 남편도 의심되고 믿는 게 진짠가 가짠가 계속 헷갈리던 와중에 상은이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뭔가 이제 알아봐야겠다 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뒷마당을 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여자가 이제 만나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예요. 네. 아, 또 임지연 씨가 상대역이 태희 씨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설레면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역할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호흡은 또 어땠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임지연 씨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불행한 역할이에요.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임신 5개월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현장에서 늘 그 상은 캐릭터를 고민하면서 정말 상은 그 자체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라는 정말 상은이 나와 너무 다른 여자이고 이 여자 하는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계속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상은 그 자체로 있어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란 본인이 맡은 캐릭터를 보면서 공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사실 삶은 많이 다르지만 주란이 처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만 내가 만약 주란과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예쁘장하게 이제 태어나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엄마 밑에서 어린이 미인 대회 이런 데도 막 나가고 그러면서 엄마의 인형으로 살다가 친언니 예살인 어떤 현장을 목격하고 근데 그게 이제 나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다가 어떤 엄마의 그늘에서 좀 탈출하고자 첫사랑 첫 남자인 이제 재호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이제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또 그게 약간 남편의 인형으로 살게 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주라는 삶이.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으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극복하기 힘들 것이고 그런 신경쇠약에 충분히 걸릴 수 있고 네. 이해가 가는 그런 상태였군요. 네, 이쯤에서 우리 김태희 씨와 드라마 마당 있는 집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샘 스미스의 Let Me Down, Lay Me Down이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딱히 없고 샘 스미스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 노래는 너무 사실 드라이브하면서 들을 때 가장 네, 좋았던 노래예요. 저 근데 예전에 드라이브 한 거 뵌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우연히 뵀어요. 제가 차 안에 있는 걸 네,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오픈카. 오픈카요? 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요? 아, 좀 오래됐었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구나. 아, 닮은. 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이야기 이어갈게요. I do. I believe one day I will be where I was.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한이가 사랑하고 배우 이성균이 사랑하는 배우 권상우가 사랑하는 배우 이은지가 금쪽같이 아끼고 배우 김선영이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준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독한 악취였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당신 이맘때 예민해지잖아. 무슨 냄새야? 당신 아무것도 모르지.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원장님이 무서우세요? 난 여태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도와줘요. 난 알아야겠어요. 감정 같은 거 떠올리지 마요. 방해만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은 있어요? 그럼 봐볼까요, 한번? 끝까지.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태희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너무 멋진 목소리로 네, 가로로 너무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예고편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래요? 0121님이 오늘 두 분 컨셉이 흑과 백이냐고. 맞아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회원님이 제가 오늘 이거 보려고 집에 일찍 가잖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정님이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방영하면 꼭 가서 본다고. 네, 영화 같지만 영화는 아니고 지니TV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정님이 태희 언니 예쁘다는 소리 맨날 들으면 어떠냐고. 갑자기 네, 훅 들어오시네요. 네. 들어도 정말 기분 좋죠. 네. 이번에 첫 스릴러 작품에 도전을 하셨어요. 네. 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대본을 보는 순간 너무 연기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셨다고. 네, 사실 스릴러라는 장르는 제가 즐겨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그냥 대본 일부를 덮었을 때 주란이라는 인물이 되게 궁금해졌고 다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고 그냥 예, 주란을 한번 내가 표현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막 공포스러운 스릴러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심리물에 가까워서 그냥 주란의 감정 상태랑 심리에 집중하면서 그냥 그렇게 연기했어요. 아, 더 재밌겠네요. 9213님이 맞아요. 더운데 스릴러 작품이라니 환영이라고. 잘 못 보신다고 했는데 무서운 영화. 그래도 네. 제일 재밌게 본 공포 영화가 뭐냐고. 이걸 공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스릴러인데 그 데이비드 핀치 감독의 나를 찾아줘. 네.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상은을 연기한 지연 씨가 무감정과 공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다고. 그랬군요. 아까 그런 캐릭터라서 그랬나 봐요. 예고편을 보니까 임지연 씨와 두 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에서 동지감, 어맨스 같은 느낌도 전해지는데 그런 느낌도 있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아마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서로 그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지만 상은은 어떤 육체적인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인물이라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폭력을 오랜 시간 당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 여자라서 서로 어떤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7940님이 마당에 있는 집에 김성호, 최재림 씨도 나오는데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란의 남편 재호 역할은 김성호 씨가 맡았죠. 나를 더 거칠게 다루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으시네요. 너무. 근데 재호는 사실 주란이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의사이고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약간은 속물에 가까운 그런 인물인데 제가 거칠게 다뤘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는 보통 어떤 그런 때리는 씬이나 그런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씬들이 있으면 배우들이 서로 좀 이렇게 막 조심하고 주저하고 그렇죠. 막 혹시나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김성호 선배님은 네. 정말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막 본인 얼굴 나오지도 않는데 제대로 몰입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슛 들어가면 정말 제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그렇게 거칠게 다뤄주시는 분이세요. 한방에 가시려고 그랬나 봐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보면 이렇게 막 팔에 피나 있고 몰입을 너무 하셨나 보다. 저희는 너무 기대가 되지만 너무 고생하셨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김성우 선배님이 딱 카메라만 이제 춤만 딱 들어가면 눈빛이 변하는데 딱 컷만 하면 정말 너무나도 친근한 수다쟁이 아줌마 캐릭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사적인 얘기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 수다를 끊임없이 떨다가 딱 슛 들어가면 이렇게, 네, 딱 대사 진지하게 하고 네. 딱 컷하면 또 막 수다를 이어가다가 이제 그 씬이 끝나면 제가 못다한 수다를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제 각자 대기실로 헤어지거든요. 현장 호흡 너무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주란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남편의 역할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되게 현장에서 그냥 진짜 제 남편처럼 가장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어떤 씬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많은 조언도 주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었던 너무 좋은 선배님이세요. 재림 씨가 맡은 또 상은의 남편 역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뮤지컬로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연기 변신을 하셨습니다. 예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인물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군요. 621님이 마당에 있는 집 검색하다가 스틸 사진을 봤는데 분명 서스펜스 스릴러인데 배우분들이 웃고 있는 유쾌한 사진 많더라고. 촬영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이 드라마의 장르가 어둡고 약간 좀 진지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건들도 많고 해서 네. 현장도 되게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상큼발랄했어요. 항상 현장이. 의외네요. 요즘은 이렇게 거의 100% 사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막 밤샘 촬영에 막 찌들어 있고 막 다 막 피곤해 쩔어 있고 이렇지도 않고 스태프들도 항상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냥 화기애애하고 촬영장에서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그런 화목한 분위기가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고 되게 딱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수 있게 그 이전에 굉장히 그냥 오히려 좀 몸이 풀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정민님이 대인님 마당에 있는 집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장면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대본 볼 때부터 이 장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는데 네.
상은이 장례식 우연히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상은이 저한테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듯이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생뚱맞은 말인데 그때쯤 저도 이제 마당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남편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대체 뭘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요. 제 발로 이제 상은을 찾아가서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면서 이제 상은과 대화를 하는 씬인데 그냥 둘이 이제 마주 앉아서 대사만 이제 치고 받는 씬인데 주란의 마음속은 정말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말도 평소에 거의 안 해요. 스스로 뭐 감정이나 어떤 의사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고 그냥 항상 그냥 스스로도 막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상은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된 상태일 것이고 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긴장된 나의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남편을 끝까지 어떻게든 믿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마음 상태로 상은을 마주하는 거라서 저는 그 씬이 저한테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씬인 것 같아요.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또 추천곡 하나 더 드릴 건데요. 브루노 마스의 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Leave the Door Open. 네, 이 곡도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브루노 마스는 너무 명곡들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이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그래미 시상식에 한번 가볼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 무대가 너무 신나서 원래도 팬이었지만 네. 정말 한 번 더 빠져들었었거든요. 야. 그 뒤에 이제 나온 곡이 이거였는데 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8094님이 태희님 마당이 있는 집은 한편 한편씩 본방으로 챙겨봐야 재밌을까요? 아니면 꾹 참고 있다가 팔을 몰아서 보면 재밌을까요? 일단 한편 한편씩 본방으로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아유, 이거 어떻게 참나요? 5911님이 저 오늘 10시 야식 먹으면서 마당이 있는지 볼 거래요. 야식 메뉴 좀 추천해달라고. 이거 뭐 보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스릴러라. 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막 뭐 감자칩이나 와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네. 야식보다는 저는 오늘은 약간 떡볶이가 땡기기도 하고 무서워. 네. 경선님이 저런 미스테리극 찍다 보면 감정 소모가 클 텐데 현실로 돌아오시면 딱 감정 정리가 잘 되시냐고 아니면은 어떠시냐고. 사실 그동안 늘 약간 생방 시스템에 뭐 16부작 이상의 항상 미니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너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의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끝나면은 이제 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제작이고 8부작이고 하다 보니까 또 스케줄표를 너무 배려 있게 짜주셔가지고 주 2, 3회 이제 저희가 첫 씬부터 끝 씬까지 딱 찍고 네. 오면 이제 나머지 정말 제대로 휴일을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현장에서도 늘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냥 주란으로 계속 이제 집중하고 주란의 어떤 심리를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커서 그렇게 많이 흠뻑 빠져서 살았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현장이 그립더라고요. 진짜 주란 아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쉬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으셨군요. 현희님이 태희님 10여 년 전쯤에 목격담이 이제 오고 있어요. 언론사 알바할 때 인터뷰하러 오셔서 실무를 영접했다고 근데 천상계 요정 그 잡채였다고 다른 연예인 왔을 때 꿈쩍 안 하던 남자 직원분들 다 본다고 사무실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10년 전쯤에 언론사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죠. 네. 오늘도 라디오국에 앞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0790님이 와 2012년 태국 지나가다가 태국에서 지나가다 보셨대요. 동생분이랑 여러분이 계셨는데 가족여행 오신 것 같았다고. 그게 2012년이었구나. 제가 또 조만간 가족여행을 또 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10년이 넘었네요. 잘 다니시나 봐요, 가족분들끼리. 장수님이 태희님 청담동에 직장 다닐 때 사인해 주셨었다고 액자를 만드셨나 봐요. 한몸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썼어야 됐는데. 사인 본적인데 너무 예쁘던데요, 사인. 사인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좀... 그 멘트를 그래도 네. 뭐 이름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되게 막 일부러 빨리 써요. 빨리 막 휘갈겨서 못 쓴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너무 좋으셨겠어요. 7662님이 최근에 빠진 취미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아, 맞아요. 대학 때 스키 동아리도 하시고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하신다던데 요즘엔 어떠시냐고 하시네요. 스쿠버 다이빙 너무 좋아해요. 와. 근데 뭐 한번 하려면 진짜 몇 박 며칠 여행을 가야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은 못 가고 진짜 한 2, 3년에 한 번씩 예, 진짜 맘 잡고 이제 작정하고 가는데 예, 한 두 달 전쯤에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예,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0533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 하시냐고 저는 만보 걷기 한다고 하시네요. 종아리만 굵어져서 쫓아는 게 추천 좀 해달라고. 그냥 걷기는 진짜 살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남산을 최대한 자주 가려고 하는데 오르막길을 걸어야 되는 산에. 것 같아요. 네, 저도 뛰는 건 힘들어서 못 뛰고 그냥 뭐 한강이나 이런 평지를 걷다 보면 그냥 되게 세워라 내워라 그냥 산책 수준이 되니까 절대 살은 안 빠지고 이렇게 종아리에 알만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 네네, 산을 한번 타셔야지 좀 헉헉대면서 이렇게 유산소가 되니까 네, 남산 추천드립니다. 혜정님이 어떤 요리 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요리가 없고요. 요리도 되게 예쁘게 하실 것 같은데. 네, 류수영 선배님이 그런 요리에 대해서 뭐 레시피, 레시피 올려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밥 레시피 그때 너무 보고 막 침 흘리면서 봤어요. 네, 따라해보고 싶은데 잘 기회가 없네요. 오류기님이 앞으로 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또 있으시냐고 이번에 또 스릴러로 새롭게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좀 전에 공포영화 중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를 그 나를 찾아줘라는 스릴러물로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 로저먼트 파이크인가? 네. 그 여주인공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맞아요. 네, 그런 지금 이번에 한 스릴러가 약간 조금 잔잔하고 제가 뭐 맛보기만 했다면 좀 더 매운맛의 그런 마라맛의 와,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김태희 씨와 끝인사 또 나눌게요. 소영님이 제2의 델마와 루이스인가요? 마당이 있는 집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델마와 루이스?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상흔과 이제 주란을 표현할 때 약간 다르지만 같은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오늘 밤 10시에 첫 공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려요. 네. 드디어 우리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 오늘 ENA 채널에서 밤 10시에 1회가 방송돼요. 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배우 김태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최유리의 숲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하선의 시네타운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클로징 멘트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